이처럼 보안 상태는 엉망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 2위인 일본의 원전 밀집도보다 두 배나 되는데요. 게다가 정부는 2035년까지 16기 내지 18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마구잡이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삼척시의 경우 2011년 주민들로부터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았는데 유권자의 97%가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했다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자 삼척 시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삼척 문화예술회관. 삼척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단체들이 범시민연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척 우리 시민들을 원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걸로 좀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정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면 박수로 안내해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0년 삼척, 영덕, 해남, 고흥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남과 고흥은 유치를 거부하고 삼척과 영덕은 유치를 신청합니다. 정부가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입니다. 삼척 영덕은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거기 지방자치단체장, 삼척시장님이나 영덕군수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우리 지역을 원전 후보 지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예. 그거에 의해서 정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 수렴 절차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상당수 삼척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는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주민투표를 전제로 가결합니다. 하지만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성단체를 앞세워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습니다. 총리 반장은 물론 공무원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삼척시의회가 삼척시장한테 나중에 주민 수용성은 주민 투표로 해야 된다는 걸 확답을 해라. 그래서 삼척시에서 공문이 와요. 시의회로. 그날 당일에 막 이루어진대. 그런 과정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통리반장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서명을 받다시피 한 거예요. 당시 삼척의 유권자 5만 8천여 명 중 5만 6천여 명이 찬성 쪽에 서명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진은 당시 서너 번 중복 서명을 했다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우, 이거 서명을 막 해도 되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할당량 채우려고 온 사방 쫓아다녔어. 내가 몇 번 했어요? 한 서너 번? 그거 가지고 유치할 줄 모르고 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투표 할 거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원전에 관한 서명인지 모르고 부탁을 하니까 그냥 큰 의미 없이 했는 그런 서명입니다. 그게. 이 찬성 서명부는 주민투표를 막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명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핵을 막아왔던 삼척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서명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자니까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로 다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억눌러 왔던 거예요. 주민투표 할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주민투표냐. 2012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예정구역인 근덕면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경찰이 반대 주민의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설명회는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경찰력 500명을 동원해서 반대 주민의 의사를 묵살했습니다. 그나마 이 같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은 앞으로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하고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 요구를 무제한에서 2회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정부는 근본 주민투표의 결과를 삼척 시민과 함께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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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삼척식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투표 지원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달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 어디를 따져도 유치 신청권 또는 유치 신청을 했다가 철회할 권한은 국가사무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 주민이 더 많을 경우 정부에 유치 철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정책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보증이 돼 있다. 그럼 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회에서 선정하기 전에는 모를까. 이후에는 뭐 우리가 재고 여지는 없다. 핵 관련 시설을 두고 주민들 스스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전북 부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당시는 주민 72% 참여에 92% 반대로 핵폐기장 건설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해안가 이리 좋은 데가 이렇게 동해안에 올라가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쪽은 절경도 좋고 그리고 이 어떤 이 바다 해안 관리도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전을 한다 이러면 자연을 다 훼손하고 또 지역을 다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전체 우리나라 동해안에 원전을 갖다 넣으면 동해안이 다 망가집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